걔는 얘가 머리가 길러 나오죠. 점점 살아요. 여기만 이렇게 정수리를 세워야 되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. 그러니까 기본 요걸 먼저 해놓는 거예요. 뿌리 세우는 이게 이제 지금은 딱 요게 이 봉 길이만큼의 지름으로 볼륨이 딱 서 있지만 요렇게 이게 이 볼륨감이 점점 살다고 그게 아이러니예요. 자, 그 다음에 옆으로 가겠습니다. 미용실이 없어요? 있잖아. 에센스 됐지. 에센스? 충무 같은 경우에는요, 곱슬기 자체가 눌려져서 이렇게 틀어진 곱슬이에요. 그런 곱슬은 약을 바를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바르는 약처럼 바르시면 안 돼요. 무슨 말이냐 해야 돼요. 근데 조금이라도 틀어져서 120도라든지 뭐 100도라든지 가버리면 그거 100% 그렇게 꺾여요. 근데 좀 잘못 배운 거예요. 지금 여기서는 여기가 꺾여 있어. 그죠? 이게. 아, 처음에는 이게 이제 그러면 풀리지 않나요? 그래서 지금 이런 머리는 이제 열 전도율. 열 전도율이 중요해요. 낮은 열로 쪄지는 느낌. 그리고 이 봉이 길어서 좋은 게 뭐냐면 이렇게 와인딩을 다 해놨는데 작은 봉 같은 건데 쫌쫌해가지고 이 수분이 날아갈 틈이 없어요. 이랬을 때 이제 이런 건 이렇게 수분 날려주는 거. 아, 그게 화인 게요? 수분 날리는 거예요, 그게? 길어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은 훨씬 좋다는 거예요. 머리는 이제 안 뜨거운가요? 물어보세요. 뜨겁지는 않을 것 같은데. 뜨거워요. 지금 제가 와인딩 했는데 수분감이 어떤가요? 수분감 남아 있어야 돼요. 아, 남아 있어요. 네. 아, 만져보세요. 손 등으로 조심하시고 와인딩은. 여기서 수분을 너무 날려버리면 안에 이제 모직 안에 있는 수분 까지도 날려버리면 건조해서 하고 나면 보스시야지. 수분이 남겨줘야 돼요. 보스시야지. 그렇죠. 그래서 이렇게 얘는 거의 30, 40% 있으면 얘는 5% 이렇게. 자, 봉이 기니까 센터 쪽은 한 방이에요. 네이프도 한 방이에요. 우리 보통 보면 여기만 몇 겹씩 다 해야 되잖아, 사실. 네, 네이프는 위로 작은 걸로 하지. 아, 진짜. 자, 여기서 이렇게 모으지 말고 이 빗도 되게 길어요. 그죠? 이렇게. 네이프가 툭 뻗어버리면 되게 미워요. 이 커트로 해서. 탔어? 탔어? 예? 아니, 장점이라고 봐야죠. 그래서 빠른 거예요. 예전처럼 몇 시간씩 안 하셔도 돼요. 하루아침에 다 잘라버렸어. 쌤 얼마나 될까요? 아, 요거만, 어? 아, 네, 그냥 놔두세요. 그래서,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아이롱 예약제로 받아가지고 이 하나만 해도 잠깐 다 올려요.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날 한 몇십만원 커트머리 15만원 예. 남자머리 12만원 이제 뭐 아니 일반적으로도 들어 저는 복구도요 이렇게 오래 안 걸려요. 저는.